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.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훈민정음 해례본, 상주본을 소유하고 계십니까? 예. 마이크를 들고 가십시오. 예, 예.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디에 있습니까? 그것은 뭐 보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게 만약 이게 발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? 뭐 아무래도 염려스럽지 없다고 여겨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관 상태가 어떻습니까?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일이 참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함부로 뭐 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땅에 묻혀 있습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입수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.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게 저 옛날 헌책이 무더기로 있는 헌책이 한 개 한 개 지금 뭐 헌책방에 가서 아무 책이나 꺼집어내 놓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구했냐고 하면은 그 섞인 것을 아무도 그건 밝힐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. 밝힐 수 있다면 그거는 그 특이한 예외가 되겠죠. 그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네.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서 네. 민족의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된다.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? 당연합니다. 그러면 우리 배익기 정인이 생각하는 예. 이 국민 곁으로 해례본이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그것은 이미 제가 2008년 7월 중순경부터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했던 대로 그런 방법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. 혹시 예. 국가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1조 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? 그런 적은 없고요. 다만 문화재청에서 그게 최소 1조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의 그러면은 저도 뭐 한계가 있어서 가니까 뭐 그냥 줬다고 뭐 그건 뺏긴 것이지 누가 줘요. 사례금을 얼마를 원하세요? 그래서 그 최소한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관행적인 그 20%까지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이면 천억입니다. 예, 예.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할 수 있다.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천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 천억을 받아서 별로 뭐 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예. 네? 천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. 그럼 증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예요? 저는 뭐 그거는 부득이한 것이지. 제 원래 그 저 문화재청에 신고해서 국보 지정을 발의를 했던 그 원 상태로 빨리 돌아가기를 공개하려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돌려주는 조건을 말씀을 하시되 그게 세종대왕의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지금 저로서는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가 기속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 같은 국민이 또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.